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현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지냈던 그 예루살렘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벗어나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그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자들의 이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주님을 목격했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지만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아직 삶의 자리가 잡히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불안정한 생활에서 무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인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각자의 몫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설령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회의에 빠지고 또 실수나 죄에 빠져서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그 삶의 현장 갈릴리에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폭력적이셨어요. 매일 어머니를 때렸고 때로는 이 부엌칼로 어머니를 협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6살 때부터 이 감자탕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가게가 잘 되자 아버지는 돈을 쓰기 바빠지셨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가게 일을 도맡아 해야 됐고 아버지가 쓴 돈을 메우느라 가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했고 저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사춘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시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매우 소심한 탓에 방황이라고 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잠깐 있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학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조금 놀았어요. 약 1년 정도 방황하면서.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밑바닥 인생,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그런 저의 삶의 자리, 이런 갈릴리에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녔어요. 저는 싸움을 잘 못했는데 제 친구들이 싸움을 잘했거든요.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치면은 우리 그 청소년 친구들 아시죠? 눈 마주치면은 째려보고 욕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그러면서 서로 강한 척을 했습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있었고, 건너다가 차가 멈춰서 경적을 울리면은 같이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침을 뱉었어요. 네, 정말 이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병에 심각하게 걸렸었던 아주 구제불능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방황의 시기를 지나고 있던 때에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전교인이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전북지방연합수련회, 청소년연합수련회가 열려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따라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던 때라 주일마다 9시 청소년 예배를 드렸는데 10시에 딱 끝나면은 오락실 가기 바빴어요. 제 친구들도 좀 늦으면은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10시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 언제 끝나냐? 빨리 오락실 가야 되는데. 그런 저였는데, 그러던 제가 수련회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갔던 거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들었던 말씀 프로그램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대로 참석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끌려갔던 수련회에서 둘째 날 마지막 밤에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손 들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나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신용만 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따뜻하게 저를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어느새 2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날 밤 주님과의 만났던 그 뜨거운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봉고차를 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는데 물어보았어요. 얼떨결에 옆 사람 따라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도 모르는 말로 막 혀가 꼬여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 방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좋아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빨리 끝내고 오락실 가고 싶었던 그 제 마음이 어느새 완전히 바뀌어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9시 청소년 예배를 드렸는데 11시 대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돌려보냈어요. 안 되겠다, 나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다. 애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른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2시에 어린 예배가 있으니까 교사로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날 얼떨결에 교사 섬기고 4시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몸이 녹초가 되었는데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저를 보고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야, 너 뭐 잘못 먹었냐? 너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었어? 알고 보니까 제가 그날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항상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 막 가슴에 박혀서 계속 웃는 얼굴을 다녔던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막 째려보고 침 뱉고 이런 아이가 계속 웃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야, 너 뭐 잘못 먹었냐? 뭔 일 있었냐? 놀랬던 거죠.
그리고 항상 제 웃는 얼굴 보면서 아이들이 저를 막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가장 친하게 어울리던 친구 4명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도우십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예수님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안정하고 부정적일 수 있는 제 인생의 사춘기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마다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모두 다 헛된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곱 제자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 없는 인생의 이 다름질은 무익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만을 위한 교훈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 전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 한 가지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달려가는 그 삶에 소망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가로 성공하고 또 자신이 세운 그 목표를 다 이루어도 결국 마지막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며 성실하게 달려왔음에도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생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노력은 그 인생의 끝이 결국 허망한 것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항해는 그 항해의 종착지가 결국 절망의 심연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은 허무한 뿐이란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20살까지 수학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지만 또 반면에 이 국어와 사회는 잘 못했어요.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학, 과학은 좋아하고 점수는 높았는데 언어, 사회, 과학, 언어, 사회 과목들이 점수가 낮았습니다. 게다가 영어 점수도 매우 낮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영어라는 것이 미국에서 쓰는 말인데 뭐 다른 나라 언어를 하나 정도 배워놓으면 좋겠지 그런 마음으로 영어를 대했어요. 영어 시간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암기 과목이니까 중학교 때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체육도 100점, 도덕도 100점, 영어도 100점, 아 똑같은 암기 과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던 탓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 영어의 벽을 제가
넘질 못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이 영어 점수를 또 올리기 위해서 다른 과목을 다 포기하고 영어만 막 집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기출문제 2회씩 풀면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고3 때 영어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수학과 과학 점수가 제가 원했던 점수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나온 거예요. 제가 제 꿈이 뭐라고 했죠? 수학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죠. 이 수학과 과학 점수가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영어가 좀 더 필요한 것인데 영어를 공부하다가 수학 과학 점수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하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권은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로 내가 대학교를 가야겠다 하고 전북대 수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학과가 제가 지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과가 세 개로 나눠진 거예요. 수학과, 통계학과, 수학통계학과. 뭔 차이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나는 수학과를 가고 싶으니까 수학과를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점수를 봤을 때 충분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너무 당당해서 월요일 날 딱 첫날 바로 지원을 했어요. 아, 당연히 붙은 거지 이거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그 지원 선항을 보는데 이 수학 통계학과하고 수학 통계학과는 미달이 되었는데 제가 지원한 수학과만 6대 1이 된 거예요. 다 저처럼 자신감이 있어 갖고 다 수학과를 지원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이 후보 7번에 밀려 가지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수능 한번 떨어진 것이 뭐 인생 얼마나 큰 문제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그 당시 20살 제 인생에서 이것은 너무나 큰 절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믿어왔던 이 수학과 과학에게 받았던 이 배신감은 미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더 공부해서 영어 점수를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인생의 최고 점수를 맞았었거든요. 어떻게 영어 점수 여기까지 올리면서 수학과 과학을 다시 복구를 하지?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포기하면서 재수를 결정하고 어머니와 함께 40일 새벽기도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생 동안 이 그물질만 해오던 어부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몇 시간 후에 그들에게 보여줄 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시간 어떤 장소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의 흐름과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아, 지금 이 물길을 볼 때 물고기 어디로 도망가고 있구나까지도 알지는 몰라요. 그럼 베드로를 피해서 이 물고기가 도망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요리조리 지금 물고기가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물을 피해 재빠르게 움직이는 이 물고기 물길질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때 깨달았습니다. 아, 실패도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서원하고 나오신 아주 귀한 자식입니다. 지금도 어머니 허벅지에는 그 저를 낳으실 때 수술했던 그 큰 상처가 있는데요. 다리가 안 좋으셔서 저를 임신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낳다가 둘 중에 하나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기를 제 허락도 없이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속아서 태어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이 출생의 비밀을 실토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원래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고 이 뭐 단에 앞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신학교 책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설명도 할 수 없는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애매하게 사실 그런 거 너무 싫어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수학 점수를 제가 좀 덜렁대서 꼭 한 문제씩 틀리는 거예요. 그럼 막 집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거 다 아는 문제인데 막 틀렸다고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그때마다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귀 열심히 다녀서 목사 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막 잘 안 되고 막 짜증을 부리면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 되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뭐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뭐뭐 하면은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목사 되라 이 말 할까봐. 그런데 그렇게 스무 살 때 수능 시험에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 과목의 점수들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갈 수 없는 사망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깨달아지자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정말 이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년 수능 때는 또 얼마나 놀라운 실패로 나를 인도하실까? 혹시 내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결국 돌고 돌아서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으실까? 결국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목회할 거면은 빨리 시작하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스무 살 때 신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하나님께 무슨 큰 기대가 있어서도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내가 스무 살까지 평생을 바쳐 노력했던 이 공부와 미래의 계획이 하나님 있기만에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해서는 결국 계속해서 허무한 인생이 낭비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나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관련 없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내 욕심이 앞서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을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일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습니다. 좌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의지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이 지닌 능력에 대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그들이 밤새 동안 수고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물도 같은 것이었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상식에 의존해서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언들을 잘 새겨듣지요. 그러나 그들의 방식과 충고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면은, 말씀과 방향이 다른 것이라면은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인생의 성공을 100%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의의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의 작가인 이 제인 뉴튼 목사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도저히 구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타락한 젊은이였습니다.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매매업자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사랑과 눈물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모와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의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됐던 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포기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은 뭐 크게는 제가 군대를 되게 편하게 다녀왔어요.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군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참 편하면서도 배움이 있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 25살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역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동일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놀라운 역전의 인생으로 뒤바뀌고 기적과 같은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